엄마가 태어나서 한국어로 하는 특강은 처음입니다. 발성 연습을 왜 하냐? 연습을 꼭 해야 되나? 노래를 안 하는 날에도 노래 발성 연습을 하냐?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. 안 합니다. 노래보다 그 발성 연습이 더 힘들어요.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힘들어요. 힘 빠지고 그리고 숨 막힐 때도 있고 그 뭐 긴장한다고 떨린다고 해도 공연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잖아요. 그 떨림, 그 긴장에서 나오는 포로 나오는 그런 에너지도 우리가 노래하는 것에 실현하는 거에 또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봤다. 개성이 없다. 저도 그 얘기 들어본 것도 한두 번 아닙니다. 근데 아까 실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무엇보다 저 사람 가사를 가지고 뭐 메시지 연기 같은 그런 이상한 짓을 하네. 그게 제 개성입니까? 그게 제 성격입니까? 어떤 사람이랑 우리가 10명씩 다 저랑 똑같은 목소리 갖고 있어도 그리고 아주 똑같은 그런 노래로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노래를 해도 이 사람들이 저 아니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.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.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. 소중 한번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해.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참 자기 자신만의 그런 열정을 따라가고 뭔가의 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너무 용감하고 되게 아름답습니다. 무엇보다 앞으로의 무조건 힘든 날이 올 거니까요. 그럴 때는 정말 왜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그의 열정을 잊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. 서울종합예술학교 화이팅!